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사 오국 선생입니다. 이제는 탈 고정관념입니다. 탈 셋업입니다. 골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 이제는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맞게 치는 것이고 우리 레벨에 맞게 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는 쉬운 스윙을 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골프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쉽고 즐거워야 합니다. 골프는 하나의 레저죠. 그런데 스윙을 배우는 단계에서 로봇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왔던 사회적인 명성과 커리어 이런 것들마저 무너뜨릴 만큼 때로는 심각합니다. 그런 걸 없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탈 셋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들이 하고 있는 셋업은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셋업입니다. 나중에 정말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고 유연성도 받쳐주고 근력도 받쳐줄 때 그 셋업으로 가서 얼마든지 수직 셋업을 수평 타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 동작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제 말이 어렵죠? 근데 제 레슨을 보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 스피드를 내는 게 어렵다라는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왼발을 이용한, 즉 지면 발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타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요즘 외치고 있는 탈 셋업. 탈 셋업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렇게 똑바로 서는 어드레스는 선수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못 가니까 오른쪽에 미리 칠 수 있는 준비 동작을 해놓자 해서 오른다리에다 두죠. 왼다리 이때 오른다리에 체중이 넘어오면 아무래도 골반이 이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돌려놓는 게 편하면 돌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가게 되면 약간 열리는데 이렇게 닫아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스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체중 90%, 공 사이드 블로우 오른쪽 봐야 되니까 봤는데 쳤는데 거리가 안 나온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면 발력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울어진 상태에서 팔로만 치면 거리가 안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있게 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작을 보면요. 반드시 무슨 동작이 있냐면 야구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왼다리에 체중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지면 디디면서 몸이 돌아가요. 이 디디는 동작에서 아이디어만 조금 얻어서 적용한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이 90%가 우측으로 넘어가 있죠. 이 상태인데 쭉 백스윙을 하면 약간 뒤꿈치가 들리는 분도 있고 뭐 들리진 않았지만 거의 왼발에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왼발을 팍 디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90%가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젖혀 왼다리를 팍 디디면 디디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울여져 있는 상태에서 디디기만 하면 정말 누워서 치는 것 치고는 아주 괜찮은 결과가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목 젖혀 때려도 있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를 때는 왼발에 그 힘이 하나도 안 걸려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가 오른쪽에 넘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왼발을 딱 디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발을 디디기만 하면 여러분들 스윙은 굉장히 멋있어지고 그리고 공도 뭐 썩 나쁘지 않게 그 자세치고는 썩 나쁘지 않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머리가 엄청 나갔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 동작을 보여드리면 자, 거의 뭐 다 와 있죠? 머리는 아예 밖에 나가 있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디딥니다. 디뎌요. 디디기만 한 거예요. 뭐 힙을 돌리고 뭐 그런 동작은 아예 없어요, 아직. 근데 딱 펴지면서 공을 칠 수가 있죠.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그냥 디디기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왼발을 디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밀어쳐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거리가 조금 더 나오겠죠.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럽 없이도 준비할 때 딱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제 기본적인 옥스윙에 시작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셋업을 오른쪽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공을 이쪽 봐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데 지금 체가 없으니까 되게 이렇게 하는 거 보인다. 근데 하나,
으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짚으면 이거는 띵.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 그 세게 안 디뎌도 돼요. 디딘다고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세게 디딜라고 머리가 나가면 이건 안 하는 일만 못 해요. 여기서 하나. 디디기만 하세요. 둘. 거의 다 와 있죠? 여기서 디디기만 하면 되지. 으쌰 해가지고 디딜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운스윙 트리거로도 왼발을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그리고 타이밍을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도 왼발을 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서 보면 본 상태에서 왼발을 그냥 살짝 디디기만 해도 돼요. 젖혀놓고 디디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아직은 완벽하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왼쪽에서 공을 사이드볼로 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도대체 일로 가면 거의 오른쪽에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싹 왼발만 디디면 돼요. 왼발만 살포시 디디면 됩니다. 뭐 능력 있는 분들은 세게 디뎌도 되는데 머리가 튀어나오면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왼발은요 나중에 거리도 조절하죠. 타이밍도 조절하죠. 탄도도 조절하죠. 왼발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보통 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놓고 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근데 왼발을 디디세요. 이런 레슨 엄청 많아요. 왜냐면 지면 발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왼발을 디디면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다 들어와요. 왜? 선수들은 이렇게 수직을 수평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왼발을 디뎌서 때리지만 여러분들은 딱 위에 있으면 바로 디디면 이건 뭐 수직으로 매다 꽂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냥 그대로 극명하게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저의 레슨은 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골프를 몸으로 배웠지만 그리고 PG 클래스를 할 때는 책으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케이스가 여러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옥스윙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몸도 유연해지지 않은 것도 뭐 원인이 되긴 하지만,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 보고 당연히 뭐 이제 뭐 지겹도록 공이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치지? 젖혀놓고 어떻게 치지? 그냥 왼발만 살짝 디디면 돼요. 왼발만 디디면 공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왼발을 집중적으로 타이밍 그리고 거리 만들기, 거리 조절법 그렇게 해서 왼발의 마력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선 왼발만 탁 디뎌주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뭐 좋은 내용 이제 계속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10만 명 넘었으니까 20만 명도 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재미도 재미지만 그래도 레슨 채널로서 늘 여러분 곁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늘 연구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뭐 잘 모르겠는 건 반복적으로 시청해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험담들 남겨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